진심으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뭐 우리가 나는 이거 믿고 싶지 않아, 진심으로 믿고 싶지 않다고 한들 사실은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자전거 공전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랑 과학적 팩트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핵심,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전자에 탈 것이다, 유전자의 운반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사실 오늘도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들어도 되게 도발적이고, 그럼 우리가 유전자의 꼭두각시란 말이야? 유전자의 운반자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나는 내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국엔 유전자의 이득에 합당하게끔 행동한다는 뜻이야? 이거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그냥 마음이죠. 예, 우리의 마음이고, 실제로는 많은 증거들, 많은 동물의 세계, 그다음 식물의 세계,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표현형들이 결국에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 유전자가 더 많은 복제본을 퍼뜨리게끔 우리 개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지난 4, 50년 동안 이 생물학계에서, 진화생물학계에서 거의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팩트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되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체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고 내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내 결정이 결국에는 유전자에게 수혜를 준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배우는 거겠죠. 예, 과학은 그냥 가만히 상식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런 걸 배울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현대 진화생물학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혈연 선택 이론 혹은 이기적 유전자 이론 또는 뭐 포괄 적합도 이론이라고 할수 있고, 그거를 도킨스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유전자를 보존하고 또 복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자연 선택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같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개체는 꼭 유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진 않고 이 선택의 대상이 꼭 유전자나 개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간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개체 수준의 관점에서는 바이러스의 독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만 보면은 이 숙주의 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복제를 빨리 해나가는 게 성공적인 바이러스인 거죠. 하지만 숙주 내의 바이러스, 이 집단 수준에서 바이러스 숙주 내에 있는 바이러스 집단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숙주를 빨리 죽이면은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즉 너무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숙주 내에 있으면은 숙주 내 바이러스들은 세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선택도 있지만은 숙주마다 존재하는 이런 바이러스 집단 수준에서의 선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수준의 선택이 이런 개체 수준의 선택보다 훨씬 더 강할 때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보존하고 복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꼭 항상 유전자 마음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즉, 유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런 선택이 진행이 되고 또 개체가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표현에서 오는 어떤 그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단지 프로그램된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복잡한 존재가 그런 복잡한 어떤 행위 자체를 설계했다 약간 뭐 그런 의미가 주어져서 그거는 좀잘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어떤 설계라는 것이 개입 없이 그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정보 단위가 복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들은 도태되고 어떤 것들은 살아남고 하는 그냥 그 자연 선택의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어떤 복잡한 행위 의식 그런 것들도 출현하게 되었다, 발현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한다는 뜻에서 전체적인 어떤 동의를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개체는 유전자를 퍼뜨리게끔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이라는 도킨스의 말을 100%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비유일 뿐이고 저는 그 도킨스의 비유가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현대의 진화 이론에 따르면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 즉 세대를 거쳐서 그 빈도가 점차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유니까요. 이 비유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도킨스는 도대체 정이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유 없이 그 비유가 지향하는 속뜻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요. 제가 내 입술은 앵두입니다. 그 말은 제 입술이 앵두처럼 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식물인 앵두가 될 수 있어 라고 벌컥 화를 내면 아주 곤란하죠.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킨스는 유전자가 결과적으로 다른 경쟁 유전자보다 다른 경쟁 유전자를 제치고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은유한 것뿐입니다. 즉 도킨스에 따르면요. 예컨대 바캉스를 가면은 우리가 햇볕을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이거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우리가 피부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분비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햇볕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분비해서 피부암에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가 과거에는 다른 유전자, 즉 햇볕에 노출됐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선탠을 하게 만드는 유전자는 선탠을 하지 않게 했었던 과거의 경쟁 유전자에 비해서 더 이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너무 이 도킨스의 말이 어떤 사람의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어떤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저는 전 그 말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너무 슬퍼져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누군가가 외계인도 좋고 아주 오랜 기간 뭐 한 100년, 200년, 1000년, 5만 년 그런 시간 속에서 나를 봤다면 정말 유전자가 잠시 지나갔던 그런 어떤 생명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몸으로 지금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리차드 도킨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인간에서 유전 정보, 즉 DNA가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이나 미네랄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한 5개월, 6개월에서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게 우리 몸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 중에 부모님한테 받은 게 무엇입니까? 정보를 받았습니다. DNA 서열에 있는 정보를 받았고 그게 복제하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의 DNA가 인간, 그 다음에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지나친 비유를 한 것들이 좀 있어서 반대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를 받고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교정하고 있기 때문에 DNA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다 하면 이해는 못하지만 수억 년에 걸리는 그러한 무한한 시간대에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다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이해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생명체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의 시간이 이러한 화학적인 이러한 에너지의 환경에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리차드 도킨스 그 박사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본인은 믿으시는지 저의 느낌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느낌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이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누구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층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유전자에 집중해서 보자 그 느낌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약간 의인화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이기적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서 이게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충격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상술 아닌가? 본인이 들으시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책은 유전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 결정론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책을 썼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보다는 환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전자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주장이 서로 이제 대치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하면서 이제 강조했던 가설은 자연 선택이죠. 예. 그래서 변하는 환경 혹은 새로운 환경에 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그 개체들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고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다윈이 강조했던 것은 환경의 선택입니다. 유전자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환경에 잘 적응한 유전자, 환경에 적합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 이기적 유전자 그 책에서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지리학자로서 지리학의 그러니까 진화론의 일부분만 다루고 있고 일반인들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진화론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시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이. 예. 2009년에 옥스퍼드에서 저 도킨스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둘이 오 그렇지 그리고 공유한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진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찾아와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조용히 찾아오는 학생들이 뭐 해마다 줄잡아 한 뭐 대여섯 명 많은 애는 한 열 명 이렇게 찾아와요. 그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어요. 요즘 어쩌란 말입니까? 저 사회학 전공인데요. 지금 4학년이에요. 근데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왜 사는 겁니까? 유전자가 절대로 그냥 이 짓하고 저 짓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삶을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죽고 싶습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도킨스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 학생 그냥 계속 찾아와. 그랬더니 넌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처음에 참 어렵더라고.
그런데 나는 언제부턴가 방법을 하나 찾, 내 나름대로 그 답안을 하나 찾았다.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랬다. 처음 그 책을 읽고 났는데 한동안 삶이 너무 허무해지더라. 아니 진짜 우리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면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고 살아야 되지? 나에게 자유의지 뭐 이런 게 없는 건가? 근데 도킨스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난 학생들에게 그럴수록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한번 파고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그랬듯이 어느 순간 이걸 잘못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해탈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더라. 그래? 그 얘기는 내가 뭐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질 것도 없고 뭐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을 나는 그냥 신나게 즐기고 가면 되겠네. 그렇게 삶이라는 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왠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 삶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배우잖아요. 우리는 뭐 저는 그 세대에 살았지만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걸 외우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말이 됩니까? 내가 그냥 태어났지 내가 그런 역사적 사명을 내가 왜 짊어지고 태어나요? 말도 안 되는 지나칠 정도로 개인에게 그 무거운 짐을 주어지는 교육을 우리는 받았어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도킨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존재가 있고 그 유전자를 담고 다니는 캐리어가 있다, 생명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한 거지. 반드시 매 순간 매 초마다 그 유전자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서 무지무지 답답할 거예요. 아,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안에 앉아가지고 지령을 저한테 계속 내리는데 저는 그 지령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자식 많이 못 낳아.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인간은 지금 피임도 하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생각하면 쟤네들 왜 저러지?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있는 지금 DNA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복제 사업을 안 해?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진화했고요. 우리는 기가 막힌 두뇌를 가져버려가지고 도킨스가 어느 책의 챕터의 맨 말미에 우리는 유전자의 폭거에 항거할 수 있다. 유전자의 폭력에 항거할 수 있다. 예, 유전자의 존재를 알아버린 유일한 동물이 우리거든요. 지구상의 그 많은 생물 중에서 유전자라는 걸 발견한 유일한 침팬지는 몰라요. 유전자가 뭔지.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뭘 하는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자의 지침을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리처드 도킨스 자신도 이 얘기를 해놓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어느 챕터의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은 항거할 수 있다라고 그냥 반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 표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